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35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according to 따르면이죠. 자, 누구 따르면은 케이타 알랄라에 따르면은 자, 하면은 끊어주시고, 자, unlike는 다르게, 자, other forms는 다른 형태들의, 자, 춤들과는 다르게, 자, 아프리카의 댄스는, 자, is not separate, 분리된 것은 아니다. 자, from lives of people, 사람들의 삶으로부터. 그럼 뭐예요? 아프리카의 춤이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게 누구랑 연결되어 있다? 일상과 연결되어 있다. 왜? 그래서 lives of people이 나오니까. 자, 그러나, 자, 주어 한번 더 넣을게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댄스죠. 아프리카 춤은 spontaneous, 자발적인. 자, 그 다음 emanation, expression이죠. 표현, 자발적인 표현인데 of people, 사람들의. 이게 바로 주제예요. 지금 topic sentence, topic sentence 주제. 자, 아프리카 댄스는 translates, 그래서 해석 되어지는데, 자, 일상의 경험을 해석하는데 into 뭐로? movement, 움직임으로서 해석한다. 자, 이는 인터뷰인데 자, with 자, Mary and Sonar 또 이 사람과 인터뷰 속에서, 자, this theory 해석을 이 학설이라고 해석하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은 아프리카 춤은 일상이라는, 아프리카 춤은 했어. 아프리카 춤은 일상이라는 학설까지 적어드리겠습니다. 아우, 친절하죠. 자, 이런 학설은 was supported 되어져. 수동이죠. 그래서 지지, 아, 지디, 지드래곤, 지지되어지는데, 자, when he revealed, he는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revealed, 드러내다. 이 사람이 드러낼 때, 자, that, 자, before a dance can be PP, 자면 조동사, 동사 원형에 또 PPP. 그럼 춤이 만들어지기 전에, 자, 이벤트나 혹은 해프닝, 발생하는 사건이, 주어 1번, 주어 2번. 자, must occur, 일어나야만 한다, 동사 원형. 그래서 occur, 발생해야만 한다. 발생한다는 말은 일상의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춤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자, therefore 빈칸 주의하시고, 그러므로, 자,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자, 원은 일반주어 사람이죠. 한 사람은 can, 조동사, 동사 원형. conclude 할 수 있어요. 결론 내릴 수가 있다. 자, 대접속사고요. 자, 아프리카의 춤은, 자, about everyday expressions or happening or events in their lives. 자, 아프리카의 춤인데 about everyday experience or happening or event in their lives. 끊고 which they choose to remember. 그렇지? 좀 이상했었네요. 자, 그냥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결론 내릴 수가 있다. 아프리카 춤에 대하여. 자, 이 춤은 뭐에 관한 것이냐면 그냥 지금 형용사 구가 설명 들어가는 걸로 갈게요. 자, 일상의 경험들에 대하여 혹은 happening, 발생 사건에 대하여, 그리고 이벤트에 대하여, 그들의 삶에. 자, 그 다음 which they choose to remember은 which가 받아주는 건 사실상 해석상에서 이벤트들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 이벤트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선택했는데 to remember 목적어, 기억하기로. 자, 대부분의 아프리카의 춤들의 이벤트들은, 자, were primarily, 주로, 자, 부사가 지금 religious 형용사 수식해주고 있죠. 종교적인데, 자, in nature이 뭐냐면 해서 성질, 성질이. 자, while은 여기서는 반면에, 자, 반면이 아니고 반면에요. 반면에, 자, other occasion, 다른 상황. 다른 상황들은, 자, basically는 기본적으로, 자, recreation은 여가 활동적이다. 자, 여기서는 갑자기 뭐로 나오면 종교와 여가 활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근데 사실상 지금까지 다 말했던 게 뭐냐면 일상과 연결돼야 되는데, 아프리카 춤이라는 소재만 끌고 들어와서 갑자기 종교와 여가에 묶어버리면 안 되죠. 일상을 반영한다가 가장 큰 주제니까. 자, 그 이벤트는
could be of great historical significance. 그 이벤트는 춤추는 이벤트. 자, 춤으로써 춤추는 이벤트, 춤으로 표현하는 춤으로 표현하는 이벤트들은 자 could be 될 수가 있는데 could 조동사 동사원요. 자 of great historical significance가 자 of 플러스 명사 형태가 전체가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이 될 수가 있다. such as 예를 들어서 like 의 뜻이죠. 자 전쟁이나 hunger 배고픔 혹은 independence of African nation은 독립. 자 독립. 자 독립인데 아프리카의 국가들의 독립이나 자 혹은 everyday significance까지 또 밑으로 가야 되네요. 여기까지만 가야 되겠다. 자 혹은 일상의 중요 사건. 일상적인 중요 사건인데 자 such as도 예를 들어서 자 birth 탄생이나 puberty 사춘기. 자 혹은 저 파운딩 어 콘 파운딩에서는 빠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빠따 이게 발음이 빠가 어렵습니다. 자 빻는데 자 콘 옥수수를 자 to make는 투명사 부사 목적이죠. 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빻는 것까지 일상적인 것을 표현한단 말이죠. 여기서는 자 그래서 주제는 쉽죠. 그래서 아프리카 춤은 어떤 일상의 의미가 좀 많이 표현돼 있다. 소재를 우리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적인 일들을 기억하기 위한 아프리카의 춤.